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자의 마감 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상현 팀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오늘 급하게 나오셨어요. 그러게요. 네, 원래 참석이 힘드셨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피로를 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오늘 시장 조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워낙 오르는 장만 봐왔으니까 팀장님. 그러니까 시장이 예. 시장의 예. 성격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제부터 그 말씀을 하셨죠. 예예. 예. 그러니까 뭐 FMC 결과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승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FMC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시장이 올라왔다라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을 짓고 일부 이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일단 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일단은 FMC가 끝나고 정말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네. 끝나고 나면 이제 다른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시장은 결국은 펀더멘탈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 그러니까 현실 경제와 주가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만큼 컸던 때가 없었죠. 예. 시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V자 경기 회복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FOMC 내용에서 보면 뜨끔미지근한 발언들,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도 뭐 하반기 때 경기 회복될 거야. 근데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어. 뭐 어쩌라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완전히 그 종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거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면 3시 정도까지 2% 가까이 빠졌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2.8% 정도 빠졌고 거의 3% 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에 기반해서 올랐고 낙폭 좀 축소했고 동시효과 때 또 치고 올라갔고 뭐 그런 것들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 1% 빠져도 일단은 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네, 수치였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제 2% 빠졌던 요인 그게 뭐였냐? 결국은 2차 팬데믹이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2차 팬데믹이 되면 그 셧다운이 안 돼도 일단은 소비를 안 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늦어질 거다. 결국 펀더멘털로 보면 정말 나쁜 거거든요. 지금 뭐 변한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전날 웰스파고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대출에 관련돼서 나 상당히 좀 조심해야 돼. 나 부동산 대출 되게 많은데 부동산 대출을 많이 하거든요. 웰스파고가. 근데 이제 이게 부실화되면 나는 이제 그걸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실적이 엄청나게 나빠지잖아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금융주들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주가 다 충당금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전날 금융주가 한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돼버리면 2차 팬데믹이 되면 결국은 이제 소비도나 그 다음에 경기 회복 속도 지연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웬만한 회사들 그 다음에 델타항공이 장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어음을 못 갚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파산 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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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이제 장 초반에 한 15% 정도 빠져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위 말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조차도 대표적으로 이제 허츠를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종목조차도 완전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지수가 하락할 때 보니 가장 많이 하락한 쪽은 제일 문제가 되는 항공 말씀하신 그렇죠. 그런 쪽이 굉장히 항공, 힘들었어요. 에너지 그죠, 그 다음에 예. 이제 거기에 또 파생돼서 금융주 이런 쪽이 많이 급락을 그러니까 했죠.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피해를 입을 거로 예상했던 기업들이 역시나 지금 하락장에서 제일 기운이 없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뭐냐면 그쪽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JP모건이 네. 항공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 그러든가 말든가 나 돈 많아 하면서 막 끌어올렸었는데 그날 항공업종들이 15%씩 막 급락을 해버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엊그저께.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예.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제 사실은 2차 팬데믹 위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그냥 표면상 보면 그거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항목들을 좀 까보면 결국은 실적 부진. 그래서 어제 종목들 빠진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실적이 부진한 어차피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그쵸, 실적 그쵸. 부진 업종들. 예.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던 종목들 중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시장을 주도했었던 판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3% 4%씩 빠지긴 했지만 덜 빠졌죠.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예. 거기다가 더 중요했던 건 월마트나 타겟 같은 거. 타겟은 이제 배당금 올린다는 것 때문에 장 초반에 상승도 하고 막 그랬어요. 월마트나 이런 쪽은. 근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품목이 다양화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더라도 판매가 둔화되더라도 이쪽은 또 많이 팔리고 네, 막 이런 네. 식으로 되니까 그렇죠. 실적 부진이 별로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다른 쪽이 메꿔줄 거다. 네네. 그러면서 그쪽은 덜 빠졌고요. 그러니까 약보합권에서 멈췄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하나 둘씩 그쪽으로 펀더멘탈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냐?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애플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나왔어요. 네네. 이게 하반기 때 나올 그 뭐냐 아이폰 12 같은 경우가 네. 상당히 잘 팔릴 것 같고 저쪽 그런 내용들 때문에 물론 이제 한 3% 정도 빠지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애플 부품주들 중에 일부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휴대폰 부품 쪽이 그래도 종목들이 보였던 이유가 그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뭐 다른 것들도 본다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견고하게 강세를 보이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중에서도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형주가 막 폭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적정인 순매수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기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경기도나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을 메꾸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이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게 영원히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장 마감을 앞두고 그 상승폭을 약간 더 올리고 있는 것들에 좀 줄이고 있어요. 그 종목들이 네. 뭐냐면 네. 물론 이제 일부 제약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요. 왜 그러냐면 네. 미국 증시에서 보면 지금 시간의 종가들을 살펴봤더니 아까 네. 봤더니 캐터필라나 3M이나 카니발이나 뭐 이런 애들이 뭐 한 2에서 한 5% 정도씩 네. 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언택이나 뭐 일부 이제 관련된 IT 쪽 같은 경우는 0.5% 0.6%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보면 다우 선물 같은 경우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올라가고 네, 있고. 0.7%. 그러니까 예. 나스닥이 아니, 나스닥보다도 다우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뜻은 경기 민감주거든요. 네. 그거는 쉽게 말해서 어저께 급락을 했잖아요. 거의 다우가 7% 빠졌으니까. 네, 엄청 이게 빠졌어요. 지난 네. 3월 16일인가? 이때 이후로 가장 하루 낙폭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 매수는 유입되죠. 근데 그 경기 민감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문제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장의 전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오늘까지 그래도 시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쪽은 우리는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 쪽에서의 대형주 SK가 배당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것도 지금 바이오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가 7% 이상의 상승,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아요. 2.6%까지 올라오면서 음식료주, 바이오주, 그리고 일부 자동차 쪽에서의 종목들이 코스피에서는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일정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지금 이슈와 재료를 가지고 좀 센 종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전자결제주들의 종목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BH라던가 이거 애플 관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종목도 이렇게 연관지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피는 2132선, 코스닥은 746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